안녕하세요, 포리포리쿡입니다. 오늘은 이 전갱이를 이용해서 얘를 아지라고 하는데 아지노 나메로라는 거를 만들어요. 나메로는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해가지고 다짐, 사시미는 사시미인데 생으로 먹을 수 있는데 다져가지고 양념에 묻혀서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 시장에 갔더니 엄청 싸가지고 이 세 마리에 한 4,500원 했나 그랬거든요. 사시미로도 먹을 수 있는 신선해요. 그리고 크기도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아무튼 이 녀석을 손질하면서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먼저 비늘을 제거하겠습니다. 비늘이 그렇게 많이 붙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조금 이런 녀석들이 붙어있습니다. 이걸 제거를 안 하면 나중에 또 입에 걸리니까 일단 머리를 떼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느러미, 지느러미 여기 딱 걸려요. 자동적으로 뭐 스프로 해서 먹어도 되는데 발라줍니다. 내장이 있겠죠? 이거를 손을 이런 식으로 핏물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물기를 제거해 줄게요. 비늘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강아지가 쓰다듬듯이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배 쪽 이쪽도 핏물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머리를 오른쪽에 둔 상태에서 배가 아래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갈라줍니다. 슉, 중간에 뼈가 있으니까 중간에 뼈가 닿을 때까지 갈라줍니다. 그럼 뼈가 닿았죠? 뒤집어서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벌려주면서 또 뼈에 만나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잡고 여기도 동일해요. 그러면 한 장, 두 장, 세 장. 그래서 산마이 오롯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기름에 튀겨서 바삭하게 만들어서 그 과자처럼 먹을 수 있어요. 소금 뿌려서. 아무튼 배 쪽에 붙어있는 뼈하고 이 등뼈 여기를 제거를 해주는데요. 먼저 이쪽부터 제거를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 뼈에 살을 붙이지 않게 얇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방향 그래서 거꾸로 한번 칼집을 넣어줍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좀 편해요. 쓱. 여기 뼈가 많은데 이런 집게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집게로 잡아 당겨서 빼는 방식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뼈층을 그냥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뒷면에 껍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벗긴 후에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뼈층 자체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판이네 오늘. 아무튼 오늘은 사시미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명을 하자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쪽 더 마저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다져주겠습니다. 보통 굉장히 막 많이 다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식감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남기고 싶기 때문에 조금 큼직하게 썬 녀석하고 그렇지 않은 녀석 반반씩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반 정도는 듬성듬성 썰어준 후에 이 정도는 그리고 한 개는 조금 두드려가면서 다져줍니다. 밑에 집어넣어요. 뒤집어가면서 계속 다져줍니다. 여기는 덩어리가 있고 여기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면 두 가지 그런 식감. 료가라는 게 원래 들어가는데 일본에서는 료가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뭐 있기야 있겠지만 없어서 오늘 들어갈 거는 생강을 한 이 정도. 그리고 오바입니다. 오바. 오바가 없으면 그냥 깻잎 사용해도 뭐 내가 먹을 거니까 상관없겠죠. 우리는 또 깻잎에 싸서 먹기도 하니까 이렇게 말아서 미리 조금 썰어두겠습니다. 얘하고 섞을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팔 키우고 있는데 잘 안 자라네. 그래서 줄기 한 개 얻어왔습니다. 이 녀석도 동일하게 이 녀석 놔두고 이거를 또 섞어볼게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미소. 이것도 취향껏 넣으시면 되는데 조금 짧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좀 많이 넣으시고 그리고 미소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된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 손가락보다 조금 큰 정도 뭉칠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금 살짝 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섞어주겠습니다. 얘는 후드려 펴진 않을 거예요. 식감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계속 긁으셔가지고 화면이 꼴렁꼴렁 했겠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보통 4개도 하는데 오늘은 덮밥으로 그냥 먹을게요. 귀찮잖아요. 하고 저시고 하는 게 뭐.
추천이니까 오늘은 덮밥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볼에다가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준비를 해볼게요. 깨끗한 쪽에 공기를 넣고요. 키사미 놀이라는 게 있어요. 빠진 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빨라진 김을 살짝 올립니다. 그리고 듬뿍, 그래도 좀 펌을 생각해야 되겠죠? 펌을 생각해서 이런 거 하나 깔고 오바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밥이 안 보이게 하면 조금 더 많아 보이겠죠? 아, 진짜 대충이다 오늘. 여기에 와사비. 보통 이런 등 푸른 생선은 생강이랑 많이 먹는데 생강 들어있고 하니까 와사비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죠, 깨.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전갱이를 이용해서 아지나메루라는 것을 만들어 봤는데요. 신선한 생선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만든 후에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그냥 바로 올려서 먹었는데, 냉장고에 한 1시간 정도 식힌 다음에 그러니까 차갑게 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도 잘 융화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취향에 맞게 뭐 시찜이라든지 이런 거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 고춧가루나 또 다른 마늘 같은 거 좀 넣어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